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개론 3장, 컴퓨터 구조,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주소버스의 비트 수, 이걸 버스의 대역 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주격장치의 용량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재가 있으시면 101쪽 상단에 팁이라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여러분들 대부분 64비트 컴퓨터를 쓰고 있죠. 그전에는요, 32비트 컴퓨터를 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쓰는 컴퓨터가 64비트 컴퓨터다, 또는 뭐 32비트다라는 말은 두 가지에서 나뉩니다. 하드웨어도 64비트를 지원해줘야 되고요. 소프트웨어도 64비트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몇 비트 컴퓨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내 컴퓨터가 64비트 컴퓨터라는 말은 한꺼번에 64비트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64비트짜리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32비트는 32비트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그죠? 64비트 연산이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주소버스가 64비트라는 말입니다. 이 주소버스가 64비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누가, 나는 32비트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램을 4기가 이상 꽂았는데도 왜 4기가 이상을 인식을 못하냐,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32비트 컴퓨터란 말은 주소버스가 32비트라는 말이고, 주소버스가 32비트면 2의 32승 바이트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소버스가 32, 만약에 주소버스가 두 줄이라면, 두 바이트 머신이라면 2의 2승, 즉 4바이트밖에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램이 총 4바이트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소버스가 2비트면. 근데 32비트 머신은 주소버스가 32개이기 때문에 2의 32승 바이트의 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2의 32승이라 그러면 2의 30승 곱하기 2의 2승이죠. 2의 30승 그러면 2의 10승이 킬로, 20승이 메가, 30승이 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4기가 바이트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2비트 컴퓨터면, 즉 하드웨어도 32비트고 운영체제도 32비트이면 램을 4기가까지밖에 인식을 못한다고요. 요즘 램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싸졌죠. 그래서 8기가, 16기가를 하드웨어에 꽂더라도 인식을 못한다고요. 근데 64비트 컴퓨터라면 뭐죠? 2의 64승입니다. 2의 64승은 2의 60승 곱하기 2의 4승이죠. 2의 4승은 16이고요. 그러면 16, 60승이라면 킬로, 기가, 아니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제타, 16제타까지, 바이트까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16제타를 램을 꽂으려면, 예, 여러분 돈이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쓰는 컴퓨터가 64비트 컴퓨터란 말은 하드웨어도 64비트여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64비트여야 되는데, 하드웨어가 64비트란 말은 64비트의 연산도 한꺼번에 하고 주소버스도 64비트, 64개의 주소버스 선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폰 노먼 구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102쪽입니다. 폰 노먼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컴퓨터 분야의 천재 중 두 번째 사람이죠. 두 명 중 하나입니다. 폰 노먼이라는 사람이랑 튜링이라는 사람. 1장에서 설명을 드렸죠. 폰 노먼 구조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애니악인데요. 애니악에는 이렇게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선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이 전선들을 연결하거나 외부에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프로그래밍이 하드와이어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전선을 연결하거나 스위치를 끄는, 즉 물리적인 프로그래밍이었죠. 이때는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죠. 소프트웨어 일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제 배전판처럼
저판을 이렇게 바꿔 끼워야지 컴퓨터가 다른 일을 수행하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오류도 많이 생기고요. 여기 여자분이 이렇게 전선을 들고 있는 게 보이죠? 이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인 셈입니다. 그죠? 이때는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 그런데 폰 노이만 이런 사람이 1940년대 중반 부분에 내장형 프로그램 개념, 영어로는 Stored Program Concept라는 걸 만들었죠.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밖에 있었는데 전선으로 프로그램을 내장시켰다는 겁니다. 어디에? 메인 메모리에 내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이런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구조는 내장형 프로그램 컨셉의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구조는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모든 컴퓨터가 다폰 노이만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는 모든 컴퓨터는 내장형 프로그램 컨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때의 프로그램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는 동일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기억장치, 메인 메모리에 내장시키고 여기 있는 인스트럭션을 하나씩 CPU로 가져와서 실행하는 이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합니다. 실제 이폰 노이만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 메인 메모리에서 CPU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가져온 여기에 바틀넥이 생긴다는 게 사실은 단점입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이런 폰 노이만 구조가 아닌 다른 형의 구조의 컴퓨터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폰 노이만 구조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이 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쓰시는 이 프로그램,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이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죠? 구글에서 만들었죠.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컴퓨터에 C라는 하드디스크에 있죠. 그래서 누군가 구글의 어떤 연구원이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놈을 여러분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 이놈을 실행시키면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서 어디로 가져오죠? 메인 메모리로 가져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크롬이라는 게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죠? 그리고 그놈을 컴파일러는 이렇게 고급 언어로 만들어진 어떤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뭐 어셈블러도 비슷한 놈입니다. 해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이제 번역한다, 컴파일한다라고 하죠. 그 번역된 놈은 보조 기억 장치, 즉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겠죠. 그래서 그 놈을 여러분이 마우스를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그 보조 기억 장치에 있던 소프트웨어가 주격 장치로 로딩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로딩이라고 하죠. 그 주격 장치에 로딩된 프로그램의 명령어 하나하나가 폰 노이만 구조에 따라서 CPU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가져와서 실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 작성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면 그 실행 파일은 디스크에 있겠죠. 그 디스크에 있는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 쭉 와서 주격 장치에 그 실행 파일이 로딩되게 되는 겁니다. 이 로딩된 실행 파일이 여러 개의 기계어로 있겠죠? 이 기계어가 하나씩 버스를 타고 CPU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인스트럭션을 잠깐 저장하는 메모리를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져온 인스트럭션을 연산 장치 ALU가 실행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전체의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이 104쪽인데요. 104쪽 하나 더 알기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명령어 수행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즉, 폰 노이만 구조에서 명령어가 실행되는 형식이 있는데, 이놈을 명령어 수행 사이클 또는 인스트럭션 액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세 단계로 나눕니다. 명령어 인출, 명령어 해독, 명령어 실행. 실제로는 더 세부적으로 단계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세 단계는 요세 개라고요. 영어로 하면 instruction fetch, instruction decode, instruction execute 이세 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패치는 여기 램이 있죠. 램에서 인스트럭션 하나를 CPU로 가져오는 겁니다. 즉 그림에서 이 아랫부분이 램이고요. 윗부분이 CPU입니다. 그래서 램에서 인스트럭션 하나 가져오는 단계를 패치. 가져온 인스트럭션을 해독하는 단계가 디코딩 단계죠. 그리고 그놈을 실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디코드, 엑시큐트가 계속 반복되겠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그래서 패치한 인스트럭션을 디코딩을 누가 할까요? CPU 내부의 컨트롤 유닛이 합니다. 그게 컨트롤 유닛이 하는 일입니다. 실행은요, 뭐 더하는 연산이면 ALU가 작동을 하겠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전체, 그러니까 패치, 디코드, 엑시큐트가 계속 반복되는 이 과정을 인스트럭션 액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for 노이만 구조에서 명령어 수행 사이클이 fetch, decode, execute 이게 계속 반복된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도 11분에 딱 맞췄네요. 그래서 교재는 104쪽까지 맞췄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중앙 처리장치, 메모리, 뭐 입출력 장치, 각각의 장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